안녕하세요. 푸른사입니다. 지금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켰는데요.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애가 그 인도나 태국에 서식하는 바가리우스라는 어종인데 얘가 지금 허물을 벗고 있거든요. 보면은 막 표피가 벗겨지고 있죠. 얘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가끔 메기 중에 일부 애들은 이렇게 허물을 벗어요. 자라다가 이렇게 허물을 벗는데 이게 아주 가끔 볼 수 있거든요. 마음먹고 찍으려고 하면 볼 수가 없는데 마침 지금 퇴근하려고 하니까 허물 벗고 있길래 지금 영상을 켰어요. 보면 굉장히 허물이 지금 많이 지금 보이거든요. 보면 이게 지금 다 허물이에요. 막 지저분하게 날라댕기고 있는데 처음에 얘 이거 허물 벗는 거 보고 어디 아픈 줄 알고 물이 안 좋은 줄 알고 막 물 갈아주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원래 허물을 날리는 거더라고요. 이렇게 허물 벗고 나면은 오히려 컨디션이 확 좋아지고 더 사이즈도 커져요. 원래 막 가재나 이런 것만 이제 탈피하는 걸로 아시는데 물고기 중에 일부 애들은 이렇게 허물도 벗습니다. 보면은 몸 머리 쪽부터 이렇게 막 벗겨지고 있죠. 신기하지 않나요? 물고기가 허물을 벗어요. 그냥 뭐 별명은 아닌데 이게 또 보는 게 또 신기하실 수도 있어서 그냥 겸사겸사 찍어봤어요. 이 와중에 우리 쏘가리 또 시선 강탈하고 있죠. 저렇게 봐요. 이거 정액도 한번 폭탄 터지려고 지금 충전하고 있다고요. 여튼 그렇고요. 이번 영상 그냥 가볍게 이게 바가리우스라는 맥인데 맥이 허물 벗는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또 이런 신기한 광경들이 있으면 짧게 짧게 한번 올려볼게요.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Oh, 눈이 하트야.